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항공. 다시 들으십시오. 항공. 22번 같이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같이 갔어요. 23번 공원. 다시 들으십시오. 공원. 24번 8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8시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6번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불을 끄고 있습니다. 2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7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집이나 방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등산할 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3번.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편지나 소포를 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포대 있습니다. 2. 네 포대 있습니다. 3. 세 마리 있습니다. 4. 네 마리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양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세 포대 있습니다. 2. 네 포대 있습니다. 3. 세 마리 있습니다. 4. 네 마리 있습니다. 29번.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집 안에 있어요. 2번. 집 밖에 있어요. 3번. 집 위에 있어요. 4번. 집 아래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31번.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32번.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33번.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번. 용접일은 처음입니다. 2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번. 용접일은 처음입니다. 2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1번. 네, 조금만 드세요. 2번. 네, 거기로 갑니다. 3번. 네, 여기 있습니다. 4번. 네, 한 장만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1번. 네, 조금만 드세요. 2번. 네, 거기로 갑니다. 3번. 네, 여기 있습니다. 4번. 네, 한 장만 주세요. 35번. 지금 계시는 곳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1번. 시청역 근처예요. 2번. 공부하고 있어요. 3번. 김영수라고 해요.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계시는 곳의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1번. 시청역 근처예요. 2번. 공부하고 있어요. 3번. 김영수라고 해요.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37번 반방씨, 그 절단기 말이야. 어제 나를 갈았거든. 손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다시 들으십시오. 반방씨, 그 절단기 말이야. 어제 나를 갈았거든. 손 다치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하라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39번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40번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